그 지름이 한 0.4 정도 되는, 4에서 이렇게 5 정도 되는, 그럼 굉장히 굵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굵기, 그러니까 3 이상이 되는, 0.3 이상이 되는 그러한 굵기의 와이어를 택하는데, 이제 같은 동색 계열로 택하면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느 부분은 좀 밀집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작은 거, 어느 부분은 좀 큰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 부분이 바깥으로 이 껍질 부분이 바깥으로 나오겠으면 계속 바깥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은 뭔가 이렇게 질서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저는 이제 약간 타원형 비슷하게 바닥에 나왔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타원형이 아니라 뭐 이걸로 가지고 갈란드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양으로 충분히 변형을 시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기를 놓으시려고 하면은 이 밑에다가 화기를 놓고 어느 한 부분을 이렇게 굴곡이 있게 엮어 가지고 걸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알루미늄 와이어 선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런 선들이 나와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요즘은 만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사다가 그대로 건조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도 않고 색감 자체가 이렇게 줄기의 색상 부분이 밤색으로 되어 있어 갖고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또 나무 껍질하고 잘 어우러지는 그런 색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쪽 뒤쪽 부분에 약간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쭉 이렇게 늘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끝 부분을 이 알루미늄 와이어 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갖고 고정을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개는 아시겠지만 열매가 있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것이 있어서 서로 잘 그러니까 이렇게 단단히 와이어링을 뭐 하지 않아도 서로 고정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정되어 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리는데, 끝선을 조금 이렇게 선을 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고 앞쪽 부분에 한 선만 내었어요. 그래서 나무 껍질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또 이렇게 보면 나뭇잎사귀 같은, 그러면서도 이쪽은 좀 밀집됐고 이쪽은 조금 여유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풀어놔서 한 가닥으로, 이쪽 부분보다 양은 적지만 굉장히 긴장감은 느껴지고 시선을 더욱더 끄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같은 이제 동색의 모카라죠. 그래서 이 모카라를 가지고서는 이제 잎을 하나씩 이제 떼어 가지고 파라핀 처리를 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나가면 조금 더 이제 정성스러운 그런 꽃을 이제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렇게 잎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와이어링 처리를 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지만, 오늘은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 있도록 밑에 이제 모카라를 사면 이렇게 물대롱이 있죠. 그래서 이 물대롱은 특별히 뭐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저는 이 선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오늘은 주로 이제 이 안에서 요 나무 껍질 그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고정이 돼 가지고서는 잘 안 보이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물대롱 뭐 특별히 다른 작업을 통해서 여기를 뭐 잎사귀나 이렇게 처리해서 다시 마감 처리를 안 해도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공간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면서 이쪽에 앞쪽의 부분에 호야를 이렇게 긴 호야 줄기를 조금 이제 이거는 분화로 구입을 해갖고 절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대롱에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서는 이 앞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워서 데코레이션을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녹색의 부분이 이렇게 살짝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에 이제 한쪽의 부분에는 같은 이제 난 종류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대롱에 이렇게 처리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을 한쪽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집중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지금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고, 그래서 그 공간들이 참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니까 그 치밀한 그 공간들 그 사이에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른 그런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정을 해가면서 네, 이렇게 보라색을 한쪽으로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호야를 다시 한번 물대롱에 이렇게 처리를 해 가지고 이쪽에 중간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뒤쪽 부분에서 살짝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쪽에 이제 한쪽의 부분에 다시 한번 이제 주황색의 모카라를 한 이제 2군데, 3군데 정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쪽의 부분과 한쪽 부분과 다른 한쪽 부분이 조금 구별이 되면서 녹색의 부분과 또 많고 좀 적은 양으로 이렇게 처리를 되면은 훨씬 시원한 그런 느낌으로 좀 열린 공간 같은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른 이제 하나 정도는 이쪽 부분에서 살짝 호야 사이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한 군데 정도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무 껍질을 처리해 놓은 부분과 또 전체적인 나뭇잎 이런 모양으로 두 가지의 형태가 같이 이렇게 겹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만개하고 이제 모카라에 이제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들하고 호야의 선과 뭔가 이렇게 대비가 서로 대조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는 조금 밀집돼 있고 한 군데는 하나나 한 두 개의 줄기로 가지고서는 이곳과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쪽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훨씬 이제 가을에 우리 산에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조금 이렇게 다듬은 듯한 그런 보라색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줌으로써 뭔가 어떤 가을까지의 봄, 여름, 가을까지의 어떤 우리에게 남겨진 신앙의 어떤 남아있는 열이랄까, 아니면 그런 열정이랄까, 그런 것의 뒤끝에서 오는 조금의 여운을 이쪽 한쪽 부분에만 조금만 남겨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 부분의 그런 것이 어쩌면 온전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의 어떤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지 못한 그런 남아있는 자라고나 그럴까요? 그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는 더욱더 절실하고 예수님이 더 절실하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전혀 이쪽 부분하고 어울리지 않는 색감과 어떤 그러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이 동조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조금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성전이나 여러분들께서 조금 큰 공간에 이 정도의 한 3대 정도 사용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사실은 한 대 정도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적은 양의 소재로 아주 아주 굉장히 집약된 그런 어떤 한 부분으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